쇠는 두드릴수록 더욱 강해진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한 최초의 국산 공군 항공기 개발. 그러나 우리의 날개로 우리의 하늘을 날기까지 극복해야 할 담금질은 상상 이상이었다. 세 번째 시제기의 안정성 문제로 추락 위기에 직면한 KT-1 개발 사업. 모두의 질타와 의심 속에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 개발팀은 100일 특별작전에 돌입하는데, 과연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국산 공군 항공기 개발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조성,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비행기는 바람을 거스르며 하늘을 날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부터 바람잘날 없던 비행기가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국산 공군 항공기 KT-1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시제기 시험 비행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되고 국가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일 동안 특별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엄청난 작전을 직접 수행한 당사자들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국가연에서 제3연구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고 KT-1을 비롯한 다양한 항공무기 체계 개발을 이끌어오신 조태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태환입니다. KT-1의 체계 개발 단장을 역임하신 이재명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KT-1의 체계 종합 분야를 책임지셨던 이수용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용입니다. KT-1의 설계부터 KFX의 탐색 개발 사업까지 수많은 항공기 개발 사업을 주도해 오신 이대열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대열입니다. 마지막으로 KT-1의 시험 비행을 책임지셨던 분이시죠. 기호 대령님 모셨습니다. 예, 기호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100일 작전이 수립된 배경과 특별 설계팀 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기호 대령님, 공사무기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이제 설계 변경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요. 결국 이 사업이 이대로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가졌던 사람이 많았던데요. 정작 그 비행기에 목숨을 걸고 그 조종을 해야 될 조종자 입장들은 또 생각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저 이제 실무자 측에서 보면 그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야, 이거 비행시험 했는데 이 위험하고 어려운 거 또 다시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일단 앞서고, 그렇게 시험을 해서 결과 시험 결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자체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부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터뜨려 놨는데 정작 이걸 이제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만들어 갖고 그러려니까 다시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제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저희들 이 시험 비행 조종사, 비행 시험 조종사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 만들어 갖고 날려보고 그게 항상 성공하라는 법이 없죠. 잘못되면 수정하고 또 띄우고 이러는 게 저희 일인데. 그래서 잘하면 더 좋겠다. 이 저희들이 또 부각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고, 사실 나중에 비행기가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이 잘 해줘갖고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도 참 보람 있게 됐습니다만 당시로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0일 내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으니요. 이제 해결책을 좀 찾아야 할 텐데요. 이재용 박사님. 이제 그 와중에 외국인 전문가 한 사람이 주날개 상방각을 좀 변경할 것을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 먼저 이제 주날개 상방각이 어떤 부분인지 좀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날개 상방각은 비행기를 앞에서 봤을 때 주위기의 그 수평선하고 각도, 그거를 갖다가 상방각, 영어로는 다이헤드럴 앵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매기들 이렇게나 독수리 날아갈 때 이래 보면 날개가 수평에서 위로 올라가는 각도,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가 횡 안정성 옆으로 이제 안정성이 없을 때 이 상방각을 약간 더 각도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있고, 또 다른 항공기들은 보면 팬텀 F4 비행기는 ARI라고 해서 에일러론 라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 날개 보조익하고 방향타하고 이걸 갖다가 연동시키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소형 비행기들은 보면 날개 위치를 위에 장착하고 동체 위에 장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횡 안정성을 좋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횡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항공기가 바람이 옆에서 많이 불 때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 옆으로 막 활주로 밖으로 흘러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뱅크라든가 이런 걸 써서 이제 내릴 때 이 안정성이 나쁘면 이제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사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횡 안정성 수정하는 방법을 ARI 아니면은 그 날개를 위에 장착하는 거,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업무량이 가장 작은 것이 이 보니까 상방각을 약간 그 당시에 기존 4도였는데 그걸 조금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선 타기종에 있는 모든 상방각을 다 검토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얼마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우선 그 손으로 계산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상방각을 증가시키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타기종들 상방각을 분석하니까 어떤 거는 7도까지 올라가 있고 또 어떤 거는 5.5도 이러한 방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상방각을 그러니까 항공기 중심에서 증가시키는 방안이 있고 또 날개 중간 정도에서 좀 많이 꺾어주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저희들은 4도에서 6도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제 그런 결론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집니다. 상방각이 너무 많아지면 항공기의 그 기동성이 또 약화됩니다. 그리고 상방각이 너무 올라가 있으면 양력이 수직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약간 옆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양력 손실이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저희들이 최적 설계 포인트로 6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6도로 했는데 그 당시에 기도 페소티라는 사람이 상당히 훈련기 개발에 경험이 많은 노련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한 걸 갖다 그 기술 자문하니까 그분도 이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상방각을 6도로 고치게 됐습니다. 지금 설명을 이제 들어보니까 주날개 상방각을 변경하는 것이 이제 비행기 구조나 또 성능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오는지 궁금한데요, 이돌 박사님. 근데 분명히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작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여러 가지 위험을 또 수반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인가요? 어떻습니까? 아, 상방각을 꺾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 결심하기. 그래서 상방각 하기 전에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AI 해가지고 라다하고 에어런 연결시키는 방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각을 올리지 말고 끝에다가 팁 페어링에다가 장치를 달아가지고 그걸 수정을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다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을 넘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 그런 방안을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은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거를 상방각을 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작업 자체가 유압도 들어가야지 전기선도 들어가야 되지 여기다가 컨트롤 하는 것도 들어가지 이걸 다 고쳐가지고 이 각도가 틀어지면 이걸 맞춰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랜딩 기어도 이게 이렇게 장착되는 걸 각도를 올리니까 이렇게 뻗쩡 다리가 되잖아요. 이걸 똑바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들어가는 것도 각도가 다 틀리고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심을 했고 결심할 때도 상방각이 아까도
4.5도도 있고 7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다행히 여기 우리 사업부장님도 6도를 제안하셨고 이세훈 실장님도 6도를 제안하고 저도 6도 그래가지고 6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됐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다 이제 또 재인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 그런 걸 극복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을 하고 일단 3호기만 가지고 한번 시험해서 이게 잘 되면은 다른 그 밖에 문제점을 고치자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도로 결정해서 한 게 참 잘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비행기를 이 상방각을 조금 이렇게 변경하는 거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행기 구조나 성능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조금 갔나요? 아, 그렇죠. 어떤 직접적인 영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 안정성이 나빠지면은 조종사가 이 컨트롤할 때 이게 특히 저속에서 이렇게 랜딩 착륙할 때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크래시죠. 확 뱅크가 이렇게 확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미세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학생 조종사들은 이 비행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학생을 비행을 좀 잘 못하더라도 이게 안정성 있게 이게 원래 수평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수평 위치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게 다 헤드랭 걸 이거는 우리는 6도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두 날개의 상방각 변경을 통해서 횡 안정성을 하는 네.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요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수용 고문님, 결국 이제 두 날개의 상방각을 변경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 찾다 보니까 눈물을 머금고 날개를 꺾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이 날개라는 게 항공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뜨는 힘이 이 날개에서 다 나와서 결국은 동체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이 날개를 받쳐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날개를 꺾는다는 거는 사실 저희들 구조들 보게 되면은 날개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재가 있습니다. 스파라고 하는 이런 이 I자 형태의 이런 스파가 전방에 하나 들어가고 후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립이 이제 쭉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 표피 세워가지고 윙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역으로 이 잘랐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윙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물론 부품도 만들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조립을 할 건지 조립 치구를 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윙 여기서 조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게는 뭐 제대로 조립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탐색 개발 때는 사실 윙 날개 조립 치구를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했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나무다가 보니까 좀 플렉시블 해가지고는 선행 개발 때부터는 그 윙 크기에 해당하는 철골 구조물을 일단 치구를 해서 제일 먼저 이제 올리는 게 그 일체형 10m짜리 이 스파를 올리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골조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윙 안쪽에 들어가는 이제 각종 시스템들, 비행 조종 장치라든지 랜딩 기어도 사전에 한번 나중에 제대로 장착이 될 건지 그 브라켓 위치도 거기에서 다 작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 연료 탱크 내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 그래서 그렇게 다 조립되고 마지막에 이제 표피를 세워가지고. 그 치구에서 드러내가지고 동체하고 따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조립하는 입장에서는 탐색 개발 때나 선행 개발 때나 제일 걱정되는 때가 언제였는가 하게 되면 윙 조립체하고 그다음 동체도 웬만큼 조립하고 난 다음에 윙하고 동체하고 이 화인을 연결할 때 만약에 하나 이게 조립이 안 되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위가 이 동체하고 윙하고 조립하는 이 네 개 브라켓 거기에서 모든 힘도 받고
시험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브라켓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윙을 자른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일체형 스파를 중간에 자르고 그다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킨을 드러낸 다음에 골조 상태에서 그 스파를 자르다가 보니까 그 실제 만든 사람들의 아픔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실제 그 작업을 주도했던 사람은 뒤에 돌아가지고 눈물까지 흘렸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기도 했는데 만약 이 작업을 할 때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못 쓰거든요. 윙 하나를 그냥 버리는데 얼마나 급했으면은 사옥이 조립된 걸 스킨을 다시 뜯어내고 거기 있는 부품까지 일부는 제거한 상태에서 이걸 잘랐겠습니까? 그 정도로 저희들이 급하게 모든 걸 추진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자르는 순간에도 그 대우중공업에서는 직장 제도가 있어요. 작업자들이 어느 정도 경륜이 되고 제일 실력 좋은 사람이 직장이 되거든요. 그 이제 작업할 때도 그 제일 경험 있는 직장이 와서 이 작업을 할 정도로 그래도 마침 그렇게 절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조립했을 때 완벽하게 동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예, 잠깐만 말씀 들어도 또 직접 하셨던 분들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제 충분히 있었다는 걸 이제 느끼겠는데요. 이대열 박사님, 요즘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공사목이하고 공사옥이가 같이 제작이 지금 진행이 된 걸 네. 알고 있고요. 지금 저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그 공사목이와 공사옥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의 변경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주시죠. 네,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베이스가 된 거는 1호기, 2호기 형상입니다. 1호기, 2호기는 550마력짜리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로 저희가 시험비행을 하니까 무난하게 아, 뜨고 내릴 수 있는 정상적인 비행기다 해가지고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서 3호기를 갖다가 디자인을 했는데 그 3호기 할 때 우리가 조금 좀 안일한 설계를 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 550마력짜리 작은 엔진인데 이제 큰 엔진을 붙이려니까 그 사이즈가 커지니까 전방 동체가 앞으로 이렇게 쭉 엔진이 나오니까 길어진 거예요. 전방 동체가. 그래도 이게 엔진이 두 개로 켜졌으면은 사실상 뒤에도 다 꼬리 날개도 다 손을 봐야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느낌을 받았지만 계산상으로 괜찮다 이 정도면 그렇게 해가지고 3호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3호기가 1995년 8월 10일 초도 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큰 문제를 이제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안정성에. 그래서 저희가 급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03A호기라고 그래가지고 03A호기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날개를 갖다 아까 얘기한 처럼 4도에서 6도로 꺾은 겁니다.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그 꼬리 날개도 사실상 이제 면적을 조금 키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정성은 좀 좋아졌지만 근본적으로 그 종축 안정성은 안 좋아졌고 햄축 요거 안정성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날개를 꺾은 이 항공기가 03A호기로 명명을 해가지고 초도 비행에 성공을 해서 신뢰를 회복하게 된 비행기가 바로 03A호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04A호기는 이제 종합적인 문제를 다 검토를 해가지고 04A호기를 9개월 동안에 고쳐가지고 설계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제작해가지고 비행시험 준비가 돼 있는 게 이제 04A호기입니다. 그래서 04A호기는 거의 빨갛습니다. 동체만 빼놓고 전방 동체도 20cm로 줄였고 그 후방 꼬리 날개도 수직 꼬리 날개, 수평 꼬리 날개 다 뒤로 빼서 아래로 내려가지고 한 60cm 뒤로 빼고 아래로 한 20cm 내리고 04A호기는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를 한 그런 비행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2.5년 걸리는데 30개월 걸리는 걸 9개월 만에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험비행을 했더니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동안에 04A호기가 나오는 동안에 그럼 03A호기를 04A호기 똑같이 03B로 해가지고 똑같이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대를 가지고 이제 시험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이런 거를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05호기는 이제
실용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할 거를 미리 다 설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스컹크 워크 하면서도. 그래서 선행개발 끝나면 바로 실용개발 들어가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공사 AOG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후방 동체의 이 동체 볼륨을 갖다 키우고 라다 사이즈도 좀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에일로론 조정면에 에일로론 트림 탭 이런 것까지 다 고쳐서 그리고 종합군수 지원 ILS까지 다 여기 반영을 하고 특히 그 무게 웨이트를 갖다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살 빼는 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서 그야말로 군에서 군 적합성 판정을 양호하다고 판정받게 된 최종적인 형상이 05호기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기상 악화에도 일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항공기의 안정성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는 비행 중 돌풍을 만나는 등 기체가 기울어질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종사의 조작 능력이나 자동 조종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비행기 스스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기능을 말한다. 요란한 기류를 만나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이 발생했을 때 다시 안정을 회복하는 힘은 주날개의 상반각에서 나온다. 상반각이란 항공기를 정면에서 바라볼 때 날개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데 기체가 좌우로 흔들릴 때 상반각이 클수록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날개에 발생하는 양력 때문이다. 양력은 날개의 수직으로 발생하는데 항공기가 기울어졌을 때 상반각에 의해 좌우 날개의 양력 차이가 생기게 된다. 바로 이 양력 차이 때문에 항공기를 다시 원형 상태로 되돌리려는 복원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는 항해 중인 배에서도 발견된다. 배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선체 아래쪽은 V자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모양 덕분에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지만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오뚜기처럼 다시 자세를 회복하는 복원력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주날개의 상반각은 무조건 클수록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상반각이 클수록 복원력은 빨라지지만 기동성은 떨어진다. 롤링에 대한 안정성이 좋다는 말은 반대의 상황, 즉 일부러 기울이고 싶을 때 쉽게 기울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종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항공기를 설계할 때에는 종류와 목적에 따라 조종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반각을 결정하게 된다. KTX-1 035기의 경우 조종성보다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상반각을 4도에서 6도로 증가시키기로 한 것이다. KTX-1 35기를 새롭게 부활시킨 100일 작전. 아마 오늘 나오신 다섯 분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국가연 항공기 개발팀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고 혹독한 100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태환 박사께서는 네. 이 사업의 이제 최종 책임자이셨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당시에 035기 개조 작업이 성공하도록 팀원들을 독려한 일도 하셨어야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는 이 공군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숨가쁜 100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군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저로서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대전에서부터 사천, 창원까지 예, 매실 오르내리는 일이 가장 큰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항공기 개조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 설계팀, 아까 이제 이재명 박사님 스컹크 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팀을 운영하면서 이 팀들이 뭐 몇십 명 되는 팀들이 한 달 또는 그 이상을 계속 연속 출장을 나가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뭐 연구소에서 이거 행정적인 또는 예산적인 지원은 전폭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여기 이대열 박사님 거의 뭐 집에도 못 가고 상주하다시피 앉아 있었고 사실 그 고생이 아주 자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때그때 생기는 항공기의 수정사항 또는 설계사항들이 아주 리얼타임으로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제작에 그 반영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밤을 새가면서 항상 하고 있는 그 업무를 그렇게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소장님 주재로 본부장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이제 대전에 올라와서 회의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그건 토요일 저녁까지 그 주로 이제 사천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대부분 회의를 다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회의라고 하는 것이 강도 높은 회의가 거의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퇴근 후에 밤늦게까지 지속되는 그런 회의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했던 굉장히 어려웠던 때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 일생에서 굉장히 어려웠지만서도 굉장히 보람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3개월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참여 연구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일이었었습니다. 물론 뭐 그 개 중에는 가끔씩 이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가 열흘 이상씩을 그냥 쭉 그 집을 떠나서 있으면서 근무하는 그 환경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그분들을 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두 번째로 어려웠던 것은 업체의 그 고위 임원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사실 업체 고위 임원들은 국과연의 설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뭐 자기네들이 많은 돈과 예산과 또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 제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사실은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그 사람들은 잘 확신할 수가 없었고 또 일부 임원 중에 몇 분은 또 그 당시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좀 막 수교가 되고 있을 때 러시아의 대우에서 팀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과학자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의 제안을 우리들한테 강요하는 적도 있었는데 그 강요가 타당한 그 제안이었으면 우리들이 쫓아왔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타당치 못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분들을 설득하느라고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아까도 이재명 박사님, 이대열 박사님 얘기하셨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변화를, 공학적인 변화를, 설계 변경을 주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것을 가게 할 것이냐, 뭐 6도를 선택할 것이냐, 7도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선택 기로에 있을 때 결심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대열 박사 얘기했듯이 그 저 에어포일 변경 같은 거는 기존에 만들었던 모든 지그하고 그 제작 치구들 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업체에서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돈이 드는 일이니까 예산이 그것을 그 과감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런 결심을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조 박사님은 이제 최종 책임자셨기 때문에 최종 결정 부분의 결정에 따른 책임감 때문에 아마 제일 이제 그 힘든 시기였다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 좀 다른 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100일 작전 기간 중에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고 또 기억할 수 있는 동료들 혹은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박사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들은 사실 그 100일 작전에 돌입하기 전에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항공 제가 보기에는 후진국으로서 이게 어떤 그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이제 실패하면 이거 완전히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감한 그 영국에 와라기 착수하기 어려운 거죠.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참담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참 여러 뭐 석사 박사 공부하고 저는 또 그 당시만 해도 비행 시간 한 2000시간 모든 그 노력과 에너지를 적용해 가지고
항공기를 설계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성능이나 특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학에는 뭐 자동차고 항공기고 선박이고 간에 우선 설계를 이론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걸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참 그러한 심정 하에서 이거 계속 하면서 또 엔지니어들 간에도 어떤 그 악유가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디자인을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체계 설계팀하고 종합팀에서 얘기하는 방향하고 그게 또 잘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기술 자문 온 사람들이 그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악유가 붙으면은 그 상당히 그 결정하기 곤란할 때가 많은데 이제 기술 자문 오신 분들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준 것이 저희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도 박사학위 가지고 다 설계해 놓은 건데 시험비행 결과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하고 시험하고 이 체계 시스템 간에 뭐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어떤 그 인화관계가 참 어려운 거였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 참 조태환 박사님 본부장님께서 기술 부장하고 체계 부장을 다 위에 본부장님으로 잘 조정해 주셔가지고 그런 그 위기들을 많이 넘겼습니다. 저는 회의를 주관하다 보면 그런 거가 대립이 되면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화장실 가서 뭐 너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웠고 그 다음에 주 야간 뭐 야간에도 오랫동안 근무하고 이러니까 피로감이 증대해가지고 한 100일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너무나 피로가 누적해서 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웠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우중공업에서 정말 고생한 그 나덕주 그 당시에 그 사장님 뭐 이강진 사장님 이런 분들 또 그 밑에 실무자들 참 고생들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참 고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좀 딱 와닿는 것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좀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좋은 사례 경진대회보다도 실패 사례를 오히려 더 해서 반드시 성공하기 전에 있어야 될 과정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좀 만들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수영 고문님께서 예. 사실 저희들이 그 팀을 구성해서 내려갔을 때 대우중공업에서 상당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대우중공업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번개팀이라는 걸 배기를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물건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 번개팀이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쭉 구성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실제 저기 특별 설계팀에 항상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고는 바로 도민이 나오자마자 바로 즉시 그것도 이 KT1 부품이라고 도장을 찍으면은 그냥 딴 뭐 물건 만들다가도 이게 먼저 우선권을 줄 정도로 그렇게 임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세부적인 겁니다만은 사무실하고 회의실도 제공을 해주시고 또 하나 그 대우중공업 사원 숙소가 있었댔어요. 거기에 이제 몇 가구는 임원들이 이제 타지방에서 출장 왔을 때 뭐 숙소로 사용하는 건데 저희 설계 특별팀이 네 분이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회의를 마치고 와서 아파트에서 조차 미진한 거 계속 뭐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뭐 계속 토의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게 일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100일 작전이면서 또 설계 물론 빨리 결정을 합니다만은 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드는 입장에서는 엄청 압박을 받거든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뭐 휴일도 없이 한국에 실제 조립 들어갔을 때는 휴일도 없이 이제 턴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딱 정해주죠. 어느 분야는 언제까지, 그 다음 몇 시에서부터는 어느 팀 했는데 앞팀이 작업하다가 보게 되면 좀 생각지도 않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일 날 나서 자기 시간인데 왜 빨리 안 나가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말다툼 하다가 늦게 시작을 했으면 자기도 이제 한 시간 할당을 받았으면 한 시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 팀이 와서 왜 빨리 자기 시간인데 안 나가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게 되면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한번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뭐 시간이 쫓기면서도 또 참여한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해준 게 참 고맙기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네 분의 패널들 말씀을 들어보면 시간도 100일에 촉박된 시간이, 예산도 뭐 이건 잠도 생활도 모두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조 박사님. 그래서 결국 이제 약속한 100일 내에 이 작업을 다 마무리했는지가 궁금한데 약속을 좀 지키셨나요? 사실은 정상적인 업무 추진으로서는 턱도 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아까 이재명 박사님도 얘기했듯이 ADD 팀들은 아주 참담한 마음으로 정말 뭐 죽기 살기로 시작을 했고, 다행히 굉장히 고맙게도 대우중공업에서 그 당시 사업을 맡았던, 제작을 맡았던 대우중공업에서 임원진부터 시작해서 총 그 제작하는 그 사원들까지 아주 전심전력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아마 대우중공업은 야간 3교대를 돌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해주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은 미니멈 6개월, 한 1년 정도는 걸려야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되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어서 이러한 기간 내에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공군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주었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어서 실무자들이 자기 상관, 참모총장께 보고할 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가 많이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군에서 업체로 또 우리 국가연의 모든 체제가 KT1의 성공을 위해서 참 혼신의 노력을 해준 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네. 결국 이제 100일도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고 10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또 기적을 이뤄낸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03호기 성능 개선을 위한 100일 작전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결국 이제 시험비행에서 판명이 날 것 같은데요. 개호 대령님, 시험비행은 어떻게 진행됐고 결과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시험비행은 뭐 계획대로 비행기가 다 만들어 재개조가 된 다음에 뭐 계획대로 뜰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행기는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과거에 평가됐을 때, 우리가 평가했을 때는 이제 대표적인 그 문제점이 횡 안정성에서 평가를 언스테이블로 평가됐던 것이 뉴트럴리 스테이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언스테이블은 마이너스고 뉴트럴은 제로고 스테이블은 플러스고 이렇게 평가될 수가 있는데 제로였습니다. 요 제로라는 의미가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제로 이하고 이렇게 보면 제로 위고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 오차 범위 내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서 합격 점수를 저희가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전 개발자에 속해 있으니까 개발자 편이랍니다. 아무리 봐도 개발자 편입니다. 저희가 볼 때 개발자인데 혹시 사용자가 볼 때는 어땠을까? 이런 게 좀 그 당시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그러나 충분히 이건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다 해서 저희는 이건 됐습니다. 합격입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기지만 그 우리 저희는 이제 개발시험자들인데 개발시험자들이 운용시험자들이 이제 운용시험하고 났을 때 그 사람들 평가를 보고 그 사람들의 평가에 저희가 디펜스랍니다. 이때 이런 이유로 이게 합격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원래 이 안정성이라는 게 횡안정성이거든요. 원래 그 다윗이라는 걸 장반각을 사도였던 걸 갖다가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는 한국에 이렇게 경사가 지면 그냥 놔두면 자꾸 경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건 언스테이블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 놔둬도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수평을 잡게 되면 이건 스테이블입니다. 또는 가만히 그대로 있든가 이러면 합격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확 올라와 버리면 좋긴 한데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정적이다 보면 마치 이런 결과가 납니다. 큰 배에서 큰 컨테이너 선이 쭉 항해하고 있는데 파도가 막 치면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좀 작은 배 같으면 출렁할 텐데 컨테이너 선은 그냥 가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근데 이게 안정됐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선이 섬 사이를 막 삐지고 가려면 이게 조종성, 기동성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정성을 높이다 보면 뭐 안정성 한정없이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저게 목표하는 바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데 저희가 추구하는 비행기가 훈련기입니다. 근데 훈련기가 여객기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공군에서 사용할 공군에서 쓰는 전투기 조종사를 만들어내는 훈련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기조차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동성, 조종성이 뛰어나야 되는 그런 리퀘어먼트가 또 있습니다. 만약 그게 나쁘다면 사실 무겁고 둔탁한 비행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저희는 뭐 세계 제1의 훈련기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설계 포인트를 딱 하나 그것만 가지고 그야말로 마지널리 스테이블 포인트에 왔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이거 더 이상 스테이블하게 만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기동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정말 우연은 아닐 겁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정말 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게 6도냐 7도냐 뭐 따져가지고 6도 포인트를 잡아서 정말 합격 딱 될 수 있는 기준 더 이상 스테이블하지 않게 만든 그것도 하나의 제가 보기엔 잘된 일이라고 해서 아무튼 그 평가하고 나서 아 이건 잘 됐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우리 운용시험 조종사들이 와서 시험을 해보고 악유해도 저희가 디펜스 할 수 있겠다 해서 거기서 저희는 평가를 합격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결국 이제 K2-1 개발하시면서 수많은 이제 시험 비용을 하셨을 텐데 이날 비행이 아마 굉장히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 생각이 좀 갔습니다. 이제 100일 동안 고생하면서 부활시킨 공3호기 그날 이제 비행하시면서 이제 주변도 이제 굉장히 많이 환희 찼을 것 같은데 시험 비행장 분위기 당시 어땠습니까? 그 시험 비행하면서도 저희 좀 밥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 하면서도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또 되면 안도감부터 있고 아 됐다 그러면서 저희 데이터를 이제 불러주기도 하지만 밑에서 이미 다 또 텔레메트리를 보고 있습니다. 원격 계측이 돼서 보고 있어갖고 다 계측을 하죠. 아까 제가 마지널리 그 저 스테이블 이렇게 됐는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전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0. 몇몇 차이로 마이너스 쪽으로 나올 수도 있었던 건데 저희들이 보기엔 이건 오차 범위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합격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같이 이제 설계자 팀들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더욱 자신감도 좀 생기고요. 저희는 첫 초장에 비행시험 팀이 저희가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했던 건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점점 하면 할수록 이게 쇠도 두드리면 이게 질겨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저희들도 그야말로 세련돼가는 거죠. 비행기도 만지면 만질수록 성능도 좋아지고 이뻐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런 경험이 또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산부기 개선을 위한 100일 작전이 KT1 개발 사업과 우리 항공기 개발 사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그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후배들이 이런 작업들을 해나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분에게 공의 시간 드리면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개호대 이름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이 100일 작전을 겪으면서 처음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설계 당시에 사용자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용자는 설계팀에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 중에서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개발시험요원입니다. 개발시험요원 그리고 개발시험에 참가하는 정비사들 이 사람들이 항공기를 취급하고 타고 그렇습니다. 그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안 한 건 아니지만 좀 더 경청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첫 번째. 또 하나는 우리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터득한 일인데 개발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료들이 있는데 설계 해석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풍동 시험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자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료인데 그 중에 비행시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 가장 답에 가까운 자료는 개발시험 자료다. 그런데 이 개발시험 자료도 이 답이 아닙니다. 그 뒤에 운영자가 운영할 때 나온 자료가 진짜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시험 자료까지도 이거 아직 근접은 하지만 그게 아니다. 운영자 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가 얻었던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대열 박사께서 100일 작전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저는 의사결정 체계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특별설계팀장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 미국에서 많이 쓰고 지금 개발하는 많이 쓰는 칩 엔지니어라고 있어요. 칩 엔지니어, 설계 책임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100일 작전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뭐 웅비로 세계에서 수출하게 된 그 동기도 100일 작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박사께서. 예. 실제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100일 작전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시험비행 결과 이런 걸 봤을 때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항공 후진국에 속했기 때문에 실패를 용납 안 되는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실패를 갖다가 통해서 바로 기술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다. 선진국 독일이나 일본도 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은 그런 실패를 해서 그걸 성공시켰기 때문에 KT1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노하우를 지금 가졌습니다. 가졌고 그래서 지금 세계 수출하고 저희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국이 노하우를 가진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 노하우가 이게 바로 기술 발전인데 일본에 제가 그 항공 우주 연구소에 가봤는데요. 그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기술을 어렵게 이 취득한 기술이 쫙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 백업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 항공기 엔진을 갖다가 여객기 엔진까지 개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핵심 기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걸 잘 짜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술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특히 훈련기 분야에서는 지금 이 항공기의 훈련기 분야의 그 이 시장은 스위스의 필라투스하고 그 다음에 저 엠브레아가 사실은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우리가 지금 사업이 끝나서 양산되고 수출하고 있는 단계지만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정말
세계에서 훈련기라고 하면 한국이, 야 훈련구에 대해서는 한국한테 못 당한다, 그런 어떤 정책이 좀 입안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험병 조종사들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많이 고생도 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했는데,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는 시험병 조종사들이 뭐가 되나 하면 우주 조종사가 됩니다. 스페이스 셔틀. 그런 거 해서 저 사람들은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로 아주 키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이 우주 조종사 하고 나면은 뭐 여러 그분들이 나와서 뭐 상원인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미국의 엘리트입니다. 개척자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분야의 그 시험비행 조종사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굉장히 좀 그렇게 큰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와서 고생하신 이런 분들이 앞으로 그 기술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항공 우주 분야 이런 데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좀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태환 박사께서. 네. 지난번 100일 작전을 통해서 이제 얻은 교훈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말씀들이 대강 나와서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 기대령님 얘기하신 대로 어떠한 무기체계든, 뭐 이게 무기체계가 됐든 무슨 뭐 다른 체계가 됐든 개발을 할 때는 유저의 그 관점에서 한번 꼭 좀 봐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나서는 이게 성공에 근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큰 교훈을 하나 얻었고요. 우리 이 100일 작전을 지나면서 우리 팀이 바뀌어진 것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전 처음 만들어 본 비행기인데 이 정도면 잘 만드는 거지, 뭐 이 정도에 만족해야지, 그건 뭐 미국보다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들란 얘기냐, 뭐 그런 불평이 사실은 연구원들 간에 있었는데, 사실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으면 KT1 이렇게 못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걸 다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공학적인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이름 내놓고 해외에도 판매가 되는 그런 KT1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한 가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전부 다 이렇게 복합이 돼 있어요. 안정성, 조종성 등 이런 뜻이, 무게가 튼튼해지면 무게가 무거워진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결정할 때 그 기존에 있는 사고방식에서 약간 땜빵해 나가는 식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 하여튼 모든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원칙으로 돌아가자. 베이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계를 했을 때만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크게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생생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질풍노도와 같은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조금씩 더 우수한 비행기로 진화해 나간 KT1. 과연 이 진화를 위해 겪는 고난은 이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최초의 국산 공군 항공기 탄생에 얽힌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